없으니. 안 되겠다. 이 방패 바꿔. 저기까지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안 되겠네요. 무서워영. 자, 눌러두고요. 보이디 마문. 그래도 루저 마문이라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골드 로저, 골드 루저. 야, 근데 이 엘리베이터 되게 빨리 온다. 여긴 저거다 완전. 이거 비싼 아파트다. 비싼 아파트들이 한 2층 올라갔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방패 들어. 어차피 달릴 거니까 구르지도 않을 거고. 여기는 어우 소리 봐. 어우 소리 무서워요. 헛야 굴러주고요. 그 다음 이쪽이었죠. 그 아마 가고일은 내 생각에는 또 나올 거야. 아마 가고일은 잡아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잠깐만. 그러면 굳이 말이죠, 여기서 그냥 싸우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 새끼를 죽여, 저 새끼를. 오 마이 갓. 에스트. 와, 나 뒤질 뻔했다. 내소. 와. 와, 급전. 와, 진짜. 와. 와, 얘네 미치겠다. 우와, 컨트롤 조졌다. 와, 잡았다. 연타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 마무리. 와 진짜 빡세다. 와 나 진짜 놀랬어 여기.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야, 그리고 있잖아, 구르는 게 나은 것 같아. 뭐가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네. 되게 장단점이 있어서 구를 때 여기 너무 쿵쩍거리니까 구르기를 제외하고 그냥 방패만 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네요. 자, 다시 올라갑시다. 여기가 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다 죽였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되고요. 망자의 보석.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잠깐만. 이거 한번 떨어지면 저기로 연결되는 건가? 설마? 다시 올라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저기는 나 어딘지 알아. 저기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아 나. 이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 잠깐만. 저기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네. 그 꼴은 아니다, 뚱보? 뭐야, 뚱보면은 여기 못 간다는 건가? 자, 일단은 저기 위로 올라가서, 자, 결국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 뭐지? 여기 한번 내려가 봐. 뭐야, 못 가네. 근데 저기 어떻게 찍었지? 점프해서 갈 수 있나 본데. 여기 가면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씨. 하! 굴러. 그렇지. 뭐 템 있다. 쐐기 접히는. 나이스. 오케이. 헛자. 여기면은
어쩔 수 없네. 여기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야 돼. 이거 엄청 저 무섭습니다. 여기 무서운데요. 무서운데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일단은 다시 쇼컷으로 가죠. 길이 지금 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일로 가도 돼요. 조금 돌아가는 거지 뭐. 오케이,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로 나와주고. 잠깐만, 여기 못 올라가나? 아, 못 올라가네. 오케이. 한번 떨어지면 다시 못 가는 거 아니야? 설마? 길이 조금 거시기 하네. 뒤집었다. 이런? 아, 여기 있네, 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여, 씨. 어디여, 씨. 아, 여기네,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아, 귀한. 그래, 귀한도 괜찮았다. 괜찮아. 고맙구요. 다시 거기로 갑시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지가 괜찮은 게 가만히 있으면 체력을 채워가지고 이게 참 괜찮아. 저것도 무시 못해. 조금씩 체력 차는 것도. 가만 보면 다크소울도 있잖아. 후반 가면 쉬운 게임이야. 이런 게 처음에 없으니까 정말 처음에 진입장벽이 진짜 높다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 근데 한 보스 한 4마리 5마리 정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노가다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은 난이도는 진짜 깰 수 있는 게임이 돼버려. 오케이, 여기 아니고요. 여기 위쪽이죠? 아, 저기 가고 있네. 자, 여기서는 이방패를 들고요.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이렇게 한 대 후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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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가네. 그리고요. 개쉬워 게임. 야, 얘는 뭐 하는 놈이야? 괜찮아. 100% 데미지 컷이어서. 오케이, 끝났어요. 수고해요. 아, 좋았어. 완벽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타고 이제 가고에 잡아주고 일단은 템 먹습니다. 소울 먹고요. 근데 어디서 보석 소리가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100% 함정이야. 제가 경험했던 다크소울은 꼭 이런 상황이 되면 함정입니다. 보석이 두 개 있다? 왜 두 개 있을까? 하나밖에 못 잡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함정이 있다라는 거지. 아, 이거 봐, 뭐 나왔어. 지금 뭐 나왔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저거 잡느라고 스태미너 다 쓰고 얘한테 쳐맞으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막혔네. 날개 때문에 뒤가 안 돼. 저 한 마리 더 있어? 아, 저기 날아갔잖아. 잠깐만, 저 낀 거 같은데? 저기까지. 아, 오네. 저 낀 거 같지 않니? 저거? 잠깐만, 쟤 꼈다. 쟤 꼈다. 야, 쟤 꼈어. 오케이. 나이스. 야, 나이스. 야, 쟤 꼈어. 야, 이럴 때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 여기서 어 여기서 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어. 어 아 나 오지게 피해 다니네. 어 그렇죠. 야 잠깐만 다리 쪽을 아 근데 애가 머리를 안 내주네. 가만히 있어봐. 어? 총 화살 없다. 아 이 화살이 없구나.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지 뭐. 노멀 볼트 쓸 수 있지 않나? 그렇지 RPG는 역시 템빨이지. 아 근데 오지게 맞추기 어렵네. 그렇지 한 대 맞췄다. 그러, 뭐야 야 체력이 1달아. 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안되겠는데. 가만있어봐. 야 근데 여기는 일단 패스해야된대. 공략을 봤는데 여기는 일단 패스해야된대요. 아 그러면 일단 저거 그냥 놔둬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저거. 어 저거 일단 패스해야될 것 같아. 저 일단 패스하고 어쩔 수 없네. 조금 이따가 죽여주는 수밖에. 어 지금은 패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운 좋은 놈이네요 그쵸? 어 운 좋은 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합시다.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요. 오케이. 어 이것도 움직이는 거 아닌가? 확인. 어 확인하고요. 어우 잠깐만 떨어져도 돼? 어 떨어져도 되네. 계속해서 난간을 타고 이동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템도 없고 뭐지? 외부? 내가 아까 왔던 덴가? 아 내가 아까 왔던 데로 가는 거잖아 지금. 야 내가 아까 왔던 데야. 내가 아까 왔던 데야.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러네. 내가 왔던 데네. 내가 왔던 데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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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고요. 여기 위로 가야 되네. 어 아까 왔던데고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그러면 여긴가 보다. 어 그래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 그래 여기네. 자 일로 간 다음에 지붕으로 떨어져야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어 지붕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잠깐만 방패는 이제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좀 달려야 되거든요. 자 일로 가서 오케이 여기 아니고요. 이렇게 이것까지 먹어주고요. 쇠기숙도 먹어주고 이쪽인가? 이쪽 아니다. 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서 어 여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고 어 뭐 있다 뭐 있어. 자 잡아주고요. 쟤네 못 들어오죠? 오케이. 쟤네들은 안 잡고 가는 이유는 템을 안 준대요. 어 두 마리까지 있어서 어 효율적으로 싸우기도 어렵고요. 불사자의 뼈조각 나이스. 어우 좋은 템이 여기 있네. 아 여기가 결국 뼈쪼가고 죽인 주네. 그러면 나이스 공략. 자 그 다음에 지름길을 이제 열 수가 있다네요. 지름길을 열러 가봅시다. 어 아 여기가 이제 지름길인 것 같아요. 사다리 발로 찬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름길이 열리는 거고요. 오케이. 자 지름길을 열고 어 자 옆으로 가면은 욕조가 있고 나가는 길과 뼈 빠지는 길이 있다네요. 일단은 어 일단 가봅시다. 일단 머리 담거 뭐야. 어 일단은 이런거 만나잖아 그럼 무조건 머리를 담거. 여기서 간지 따윈 없어 아시겠죠? 어 머리를 담그면 어 그쵸 어, 이제 뭐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 뭐 암흑 데미지인가 뭐 그런게 안 들어와요. 어 자 자 일단은 여기로 가보죠. 잠깐만
여기서 누구 어떻게 싸운데 죽었지? 여기 말고 저쪽으로 먼저 갑시다. 그러니까 빠지는 길이 있고 나가는 길이 있고 빠지는 길이 있는데 아니다 여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가고요. 여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소방차 3인조가 나온다는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 개새인가 여기? 여기가 노답 삼형제 있는데야? 아 그래? 여기 개새? 여기가 개새인데구나. 잠깐만. 그렇단 얘기는 여기 내가 다시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과연 그렇다면 이 쇼컷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내려가줘야 된다는 얘긴가? 이 지역이 어딘가? 다시 한번 보자고.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길을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야 돼요. 오케이. 아 저기 가운데 다리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위로 올라와서 아 여기 사다리 타는 데 있고. 오케이 한번 내려가볼까? 잠깐만 내려갔다고 체력 딸기인데? 그래도 확실히 길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아 확실히 길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아 잠깐만 어딘지 알겠다. 아 어딘지 알았어.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저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여기선 데미지 컷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데미지 컷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서서히 회복보다는 여기 제일 세다고 하니까 최대 HP 증가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가 3인조가 나오는데 노답 3인조인데 각각 근력과 기량 지성의 능력치를 갖고 있다네요. 다른 공격을 해서 파일법이 다 다르대요. 어허 몰라 공략 따윈 없어. 이런 건 안 봐. 여기서 난 간다. 잠깐만 이거 한 명씩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세 명에서 싸울 필요 없잖아. 그치? 나 개 좋은 생각 났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화살로 다 유인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들고. 그렇지 이렇게 유인하는 거지. 자 간다. 오케이 온다. 야 온다. 어 뭐야 궁수요? 아 야 하필이면 궁수요. 나 무거운 방패도. 잠깐만. 잠깐만 쟤네들 다 같이 오는데? 저러면 안되는데 씨. 야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에 잡아. 여기서 한 번에 잡을 생각해. 세 명에서 동시에 올 때 야 와봐. 오케이. 내가 쿵척거려가지고 어우 샹. 와 야 근데 쿵척거리는 거 진짜 안된다. 쿵척거리는 거 진짜 노답이네. 쿵척거리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 미치겠네 이거. 아예 못 깨겠다. 아 죽었네. 아 이게 그냥 일반 야 안 되겠다. 야 너무 쿵척거린다. 야 너무 쿵척거려. 아니 쿵척거려서 못 잡았어. 쿵척거려서 이거. 아 이건 방패 안되겠죠. 방패 안되겠죠. 그냥 무게가 안되는걸 껴야지. 이거 좀 에바였어. 오케이. 그냥 데미지 컷 100%를 믿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 무리였네요. 자 그냥 여기 스킵. 쟤네들도 딱 내가 딱 가니까 딱 길을 열어주는구나.
갑시다.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일단 올라가고 바로 여기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같거든. 지금 보니까 그래 여기야. 어딘지 알아냈어. 자 올라가 여기야 여기. 생각보다 근처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피 빨아 그냥 피 빨아. 완벽한 체력으로 싸우게. 자 들어와 노답 삼형제 들어와. 자 온다. 온다. 자 갑니다. 저는 여기서 싸웁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거의 눕혀야 돼요. 여기서 한 마리 거의 다 눕혀버려야 돼. 뭐야? 온다. 자, 한 명만 오는데? 왜 되겠네 이거? 우와 이거 맞다이 할 줄 아는 놈이네 이거. 2타까지? 그래 맞다이 떠 이씨. 야 맞다이 떠. 내가 원하는 바야. 뒤졌지 너는. 마무리지. 얘네들이 어디 봐도 노답이야. 얘네들이 더 노답인데. 얘네들이 더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데. 이 자식들 봐라. 체력 가기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금방 잡는데. 나머지 둘이 빡친다고. 아 그래? 쟤네들이 빡쳐? 나머지가 지금 화살이랑 법사인데. 그치 잠깐만 있어봐. 그렇다면 야 개돌. 잠깐만 있어봐. 아니야. 개돌 노답이고. 오케이. 됐어. 온나 이제. 뭐야? 안 맞았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야? 다시요. 저게 안 맞네? 아무나 끼고. 자, 간다. 자. 가자! 오케이. 맞았어. 확실하게 맞았어. 오케이, 온다. 온다. 그거지, 이거지. 두려우지 마. 제발 두려우지 마. 좀 무서워, 나. 진짜야. 한 마리 간 본다. 온다. 자, 들어와. 친구 들어와. 헤이맨.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잠깐만 이거 맹독인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나한테 안 돼. 카운터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야. 오케이. 뭐야 에스트 빨아? 에스트 빨아 이 자식아 임마 어디라고 오하래. 깔끔하죠. 이런 애들한테 쩔쩔매는 애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게 어디 봐서 노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크소울3는 뭐다? 잘하는 게 아니다. 다크소울3는 잘하는 게 아니다. 맞고 때리고 이런 거 나한테 안 어울린다. 나는 상대가 때릴 때 같이 때린다. 이긴다. 결국 이기면 작대기다. 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부한의 초밥 넣듯이 그냥 깔끔하게 싸먹겠습니다. 수고요. 깔끔하다.
당황스럽네. 이게 뭐야 씨. 이게 뭐야. 이게 뭐 노답이니? 어. 그래요. 자, 이거 뭐 HP 빼고 어. 내가 너무 야비로 잡았나? 어. 근데 지금 뭐 방패 하나 주긴 했거든. 한번 볼까? 내가 너무 야비로 잡았나? 자, 준 방패가 날개 문양이 무슨 방패래. 아까 봤는데 잠깐만 줘봐. 이거다. 황금 날개 문장이 방패. 가드시 감소율 100%. 지금 방패가 근데 대형 방패인데 이건 대형 방패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방패가 아니면 사실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번에 그 맞았을 때 스태미나 너무 많이 달아서 지금 이제 중형 방패나 이런 건 못 껴.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네요. 오케이, 내려갑시다. 어, 엘리베이터 딱 있네 여기. 그쵸? 아, 망가뜨려줘야지. 그리워? 뭐가 그리워? 뭐가 그리워? 우와, 이거 뭐야? 생긴 거 뭐야? 와, 코 개커. 약간 아오니 같은 느낌 있다. 그치? 아오니인데 아오니 아오세네. 아오세 날개가 어 손이 날개야. 자, 갑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쇼커스 오픈할 수 있다네요.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거기구나. 내가 처음에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오늘. 여기구나. 어, 됐네. 완전 쇼컷이네. 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돈이 14만이거든요. 10만 4천이거든요. 집에 가서 레벨업 좀 하죠.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걔 저거 했겠다. 걔 다시 가고에 살아났겠는데?